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원래 주보에는 67절로 되어 있는데 65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거기 참 좋았지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나의 집, 영적인 나의 집, 하나님이 권호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돌아오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슴은 그날 물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은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찾습니다.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다린다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어요.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 이 큐티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 또 받아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또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데 당하는데 이 고난과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면 우리들은 그 고난과의 전쟁에서 백전 백승 하게 될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캄보디아 들어가기 전에 며칠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틀 동안 꿈쩍을 못했습니다. 덕택에 제가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TV를 보니까 뭐 배가 막 부셔지고 나무가 막 부러지고 집이 날아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풍이 그 유익을 또 줍니다. 이 태풍을 통해서 또 유익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에 태풍이 불면 바다 속의 산소량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산소를 풍족하게 공급을 받아서 잘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태풍이 불면 이 바닷물을 이 태풍이 정화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또이 태풍은 땅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더욱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또이 태풍이 불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비와 같이 오죠. 비죠. 그러니까 비를 땅에 내려서 땅이 완전히 푹 젖게 해준다고 합니다. 태풍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고난의 폭풍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고난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고난을 통해서 정같이 우리가 다듬어져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인생이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80년대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우리를, 목사님들만 가는데, 그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중동학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2주 동안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산 위에 풀도 없는데, 그산 위에 양들이 한 80마리, 120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목동이 한 명이 있고요. 근데 목동이 이렇게 앞에 걸어가면 양들이 뒤에 쭉 쫓아와요. 뒤에 있으면 안 가요. 뒤에서 양을 몰면 양들은 못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가면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쭉 따라가는 것처럼 양들을 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최소 작은 게 몇천 마리, 많으면 몇십만 마리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많아야 80마리, 한 120마리. 그럼 목동은 양의 특성을 다 압니다. 한명한 명의 양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양에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양은 근시 아니라 멀리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음에메 하고 슬피 우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동이 찾아와서 그 양을 데려갑니다. 마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 염소의 특징은 뿔이 나서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 심술을 부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지를 못하고 앞에 왔다 뒤에 왔다 앞에 왔다 뒤에 왔다 이렇게 아주 바쁩니다. 염소가. 근데 양이 나쁜 습관이 있는데 풀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양은 눕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근데 누워있으면 위장병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양들 틈에 염소를 끼워놓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염소들이 끼어있어요. 예. 끼워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염소는 뿔이 있어서 박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는데 어떤 양만 박느냐. 아, 목자의 바로 뒤따라가는 양은 절대 안 박는답니다. 밥 먹고 배불러서 누워있는 양만 박고 예,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 저 사람 내가 하면 돼. 이런 사람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면 양은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려면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제 잠을 자러 가는 양. 이상하게 염소는 그걸 알고 그때 가서 양을 팍 받는다는 거예요. 박으면 양은 그냥 푸드득 하면서 아주 즉시 목동의 뒤를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따라하면서 걸으니까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염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양들은 염소에게 뿔로 안 박히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양들은 염소 때문에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염소는 양들을 온종시키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그리고 염소가 있다. 염소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염소가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줍니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과거에 보면 잘못하면 징계를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사랑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회에서는 법이 징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 학교에서 징계를 못하게 합니다. 만일 선생이 학생을 징계하면 선생은 파면당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도덕 선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 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법은 점점 정치가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바꾸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들의 돈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징계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징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 가정에서 징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아와 같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유익이다. 이 고난의 유익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보도록 하죠.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고난은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은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어서 자신이 잘못 행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은 서대문 구치소였습니다. 1975년도 서대문 구치소. 그날은 제가 최고의 언어의 날, 순금으로 트로피를 받는 날,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순금으로 트로피를 받는 날이었는데, 저는 트로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취조를 당하고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져서 수갑을 차고 온몸에 포승줄로 저와 윤용조 장로와 이장희 씨를 이렇게 포승줄 아주 강하게 매가지고 우리는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극과 극이었죠. 인간의 계획은 순금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치소였습니다. 전 거기서 1평 7옥되는 조그만 감방에서 일제시대 때 쳤던 감방이에요. 밑에는 가마니 뜨개가 깔려져 있고 시커먼 요와 시커먼 이불.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밥을 먹고 간장, 된장, 고추장 냄새, 그 안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니까 소변 냄새, 대변 냄새, 이것이 합쳐진 냄새. 내 평생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 평생 같이 자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가, 벼룩이, 빈대가 이 몸에 그 당시에는 70년대니까 드글드글했어요. 콩밥,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들어놓은 것은 팔고 가축에게 가는 것, 거진 썩기 직전에 있던 것을 대용해서 먹었어요. 뜨거울 땐 먹을 수 있는데 식으면 썩은 냄새가 나요.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에게 끌려가고 조사를 받고 판사에게 재판이 밀려지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추운 겨울날 120일 동안 저는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인생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하면 다 됐으니까. 교만의 극치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야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 전에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겸손해졌을 때, 인생이 가루가 됐을 때 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지금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악해지고 인생이 파멸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저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것, 죄 지은 것, 불순종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교만과 세상에 빠져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난당함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에 빠져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변화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 고난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은 언제 오나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죄만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난. 하나님의 시험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 그 이삭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대단한 고난이에요. 대단한 환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삼위길로 갑니다. 그래서 100%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축복을 선포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험의 고난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이 목회 현장 속에서 가끔 저를 테스트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패스하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자,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죄를 범했을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랑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광야에 사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예. 여러분들 선지자 요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원수죠. 적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예.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폭풍으로 말미암아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했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징계는 사랑의 자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연단의 고난, 이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건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고난이 있어요. 바울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또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의로운 고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니라. 고난.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고난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욥의 고난이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욥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배우게 된 거예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영의 눈이. 여러분들 욥기 마지막 장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지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역대하 32장. 하나님이 이것을 도덕질을 했을 때 고난이 옵니다. 말라기서 3장.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욕심에 빠졌을 때 고난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출발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부터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그리고 땀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수고를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과 이 죽음을 대신 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시켜줘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주 안에 가할 때 이제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부터 71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시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시편 마지막 장 150편 6절에 보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씀과 찬양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것은 성경을 딱 피면 가장 중간을 피면 나오는 게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theme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이 한 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는 주의 법, law, 어떤 거는 계명, commandment, 어떤 거에는 증거, statutes, 또 어떤 거에는 법도, precept, 어떤 거에게는 word, 말씀, 어떤 거에게는 laws, 규례, 어떤 거에게는 decrees, 율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중에 하나가 매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더라도 6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66절은 주의 계명을 믿어 사오니, 67절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3절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4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가 큐티한 큐티 말씀 여러분들 137절부터 144절에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144절에 말씀이 없다고요? 137절에 말씀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르니이다. 영어로 보십시오. 주의 판단을 로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의 법은 의로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릇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당함을 통해서 어제 새벽 예배 때는 다윗을 비유해서 다윗의 고난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편 119편에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을 누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 우리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의 말씀은 바로 이 경험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함을 비로소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5절에 보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나는 servant of Lord, servant of God, 이제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릇 행했어요.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71절에서 그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된 거예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는 72절에서 주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천에 곱하기 천 금은보다 나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지키며 사는 새로운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죠. 또 고난과 유혹이 몰려옵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고난을 통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9절부터 70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파도가 폭풍 같은 그냥 산더미 같은 그런 그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요. 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의 마음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정말 즐기고 있는지 신문에 계속 나죠. 마약의 사건, 남녀간의 사건, 뭐 별 사건이 다 나죠. 주색 잡기에 그냥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나 나는 이제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들 복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난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고난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그곳에서 사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우리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히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가지 일을 지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훈련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질병이 없는 곳이죠. 가난이 없는 곳이죠. 죽음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다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연습이 예배예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를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서로들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는데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켰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에 입대한 군인이 총 쏘는 법도 가르치지 않고 총을 어떻게 잡는 법도 가르치지 않고 총을 관리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고 전쟁에 바로 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사랑의 고난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앤드류 형제가 요새 저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밑빠진 독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깊은지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넣어도 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렇게 잘 먹었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왔을 때 아, 오세요 가면 갈비 해놓으면 다 먹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앤드 형제를 빼놓고 불러요. 초청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꼭 쫓아가.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당뇨병인가? 아니 당뇨가 있죠? 당뇨가 좀 있지? 아니 가족인데 예, 옛날처럼 못 먹지. 예. 보고도 안 먹죠 이제는 절제하지. 제니퍼 자매 어떻게 어디 있어요 제니퍼 자매? 절제하지. 참, 야 기적과 표적이야. 난 우리 앤드 형제가 영원토록 잘 먹을 줄 알았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솔직히. 네. 저도 약을 먹으니까 매일마다 그 한 달에 주사도 맞고 약도 먹다 보니까 갑상선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뭘 조금만 먹으려면 철 엄마가 먹지 마 그러고요. 그리고 철호 전사도 먹지 마요. 아빠 안 돼. 아, 난 월남 가서도 혼났어요. 아주 그냥 시험에 들 보냈어. 아, 난 건강한 것 같은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라인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 똑같아. 예.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야. 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심하게 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죽음이 무엇인가까지 가게 될 거예요. 예. 솔직히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연단을 사람마다 다르게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관계, 여러 가지로 주시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오직 주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걸 천을 곱하기 천을 해도 되지만 천 또 다른 천 그래서 이 천을 얘기해도 되겠죠. 금은 엄청난 재물보다 하나님의 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쫓아갑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심과 욕심을 물리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가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과거에는 마일리지가 많아서 비즈니스를 좀 자주 탔는데 요 근래는 일반석만 제가 타요. 좋더라고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또 사역을 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5시간 반에 걸쳐서 또 베트남을 갔습니다.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더운지. 네.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꽉 찼어요. 막 그것이 나한테 밀려오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우후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딱 서서 아주 자신 있게 한 발 한 발 뛰면서 앞으로 오는 오토바이를 짜려보래. 짜려보면서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에.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오고 가니까 되더라고요. 사역을 했어요.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쉴 틈 없이 사역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캄보디아로 넘어가는데 8시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국경을 넘어가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신학교를 방문하고 그리고 킬링필드를 봤어요. 아까 나온 곳에 그 건물 안에 해골이 꽉 찬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처참했는지. 처음에 이분들이 사람을 죽일 땐 길티 필링이 있었지만 죽이다 보니까 죽이는 희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 앞에서 아기를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두 발을 들어가지고 그냥 나무에 해서 다 깨져서 죽이고 그것이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구 4명당 1명이 죽었대. 200만 명이 죽었어요. 참 캄보디아가 막 마음에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사역을 생리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또 하고 또 비전 트립으로 봐야 될 것도 관광을 좀 하루는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프로펠러 비행기인 거예요. 전 제일 지금 힘든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LA에서 샌안토니오, 텍사스 1984년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러다가 LA 공항에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엔진이 폭발해서 비행기가 떠서. 그런 사건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타는 거죠.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타는 거죠. 예,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지. 아 그런데 오래된 비행기 자꾸 보게 돼. 이게 언제 이게 사라진 건가? 이게 근데 아주 오래된 거예요. 토토토토토라는 프로펠러. 그걸 타고 호치민 시티로 다시 와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5시간 반 비행기를 타는데 저녁에 8시에 밤 12시 비행기 탔는데 8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 수속 밟고 그 비행장 안에 12시까지 있다가 비행기 타고 인천에 아침 7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수속을 밟아서 잠깐 나와가지고 우리 철전사가 할아버지를 본 지가 오래돼서 인사드리고 점심때 우리 임약원 장로님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먹고 바로 거기서 또 공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7시 40분 저녁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LA 도착하니까 오후 1시에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계속 비행기 탄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막 왔죠. 왔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신우랑 올케랑. 예. 우리 김영득 장로님이 예? 아 김치찌개 만둣국 제가 좋아하는 단팥죽 차려놔서 정말 이거 안 먹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맛있게 먹고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서고생이죠. 제가 예. 물이 없으면 비즈니스도 제가 탈 수 있죠. 이게 주님 일이다 하면서 돈 좀 아끼려고 예. 하나님의 돈 아끼고 싶었어. 일반석을 타는데 그렇게 좋아요. 가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몸은 이제 살살 아프기 시작하지만 제 영이 너무나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 천천금은보다. 저는 이번에 보람이 있었어요. 이 주님의 일이에요. 고난이면 고난이죠. 사사함 고난이죠. 그런데 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이 확신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왔다는 이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라고 하셨어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시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심, 욕심,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실패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 나를 선택한다면 언젠가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고난도 축복이 되고 질병도 축복이 되고 실패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세상을 이기는 코너스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원소울 투 원소울을 이루는 2019년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해요. 전 요새 생각합니다. 이북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저 북한에는 자아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예요? 미투예요. 미투. 미투 운동. 사실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갖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비판, 미투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아비판 한 후 죽입니다. 거기 사랑이 없어요. 미투 하면 쫓아냅니다. 파멸입니다. 파면당합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 서드 찬스 하나님은 찬스를 주심 70번의 7번까지도 찬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단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회개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진실되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포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미투는 아닙니다. 자비파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교활하게 사용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쓰는 것뿐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절에서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번 저와 같이 67절 한번 읽을까요?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하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